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재 박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수가 변경 발표에 따라서 기관에서 요양보사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최대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관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나 사회복지사 선생님 숫자들을 감안하다 보면 대표님들과 인사관리자가 도대체 시급을 얼마 줘야 되는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서 오늘은 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말고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인건비는 86.6% 이상으로 맞춰서 계산을 합니다. 그 이상 주시는 대표님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번 계산에서는 86.6%만 맞춰서 계산하겠습니다. 뭐 기회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 나가는 게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인건비 가상 금액은 전액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야 계산이 편해요. 네,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 각 수가별로 86.6%를 계산하기로 하고요. 60분, 90분 가족요양과 180분 일반요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수가별 계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엑셀 만들어지는 대로 네이버 카페에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와 우선 일반 요양사 선생님들의 180분 수가를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수가는 52,880원이고요. 이것을 3으로 나누면 시간당이 나옵니다. 시간당 수가는 17,626원이고요. 이 중에 86.6%를 맞추기로 했으니까 0.866을 곱하시면 15,264원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인건비는 급여, 4대 보험, 퇴직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5,264원에서 기간 4대 보험 10.14%, 퇴직금 8.33, 포함해서 총 18.47%를 고려해서 15,264원에서 나누면 12,884원이 최대 급여가 되고요. 이것은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교통비, 식대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기본급 9,620원, 주휴수당 단순하게 5일당 하루 공짜로 주니까 5일로 나누면 1,924원, 연차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500-600원 정도이니까 600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총 12,144원입니다. 결국 아까 그 외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겨우 740원 차이만 납니다. 대표님과 인사관리자님께서 아셔야 될 점은 최저시급 외에 줄 수 있는 돈이 시간당 3시간 같은 경우에는 740원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더 가져간다면 참 아쉽죠. 제가 저번에 정책 변경 영에서 살짝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인건비 지급 수준을 올려줘야 된다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실 텐데 실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최저임금과 74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작년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이걸로 교통비, 식대, 상여금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회복지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가 올라가거나 가족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시급이 경쟁 때문에 더 올라가기라도 한다면 이 금액은 처참하게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를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천천 박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왕이면 더 수가를 올려서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었으면 모든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말이죠. 사견은 여기까지 하고 60분 가족요양보호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분은 1시간이므로 단순하게 86.6%만 곱하면 23,334원이 되고요. 이것이 시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은 경쟁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계산은 수가의 86.6%만 계산해서 최대로 계산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 이쪽을 더 올리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시급은 당연히 그만큼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어들겠죠. 야, 이게 86.6% 한도 내에서라면 여튼 23,334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90분 가족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시급 계산입니다. 90분 수가에 86.6%를 곱해서 나온 금액에 1.5를 나눠야지 1시간이죠. 그렇게 하면 18,272원이 되고요. 가족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요. 18,272원이 최대 시급 가능 금액이라고 해도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쟁 때문에 급여를 더 올려줄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다른 일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급여는 최대 급여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중간에 사용한 금액 중에 퇴직금은 1 나누기 12를 하시면 0.833, 4대 보험 요율은 기업 부담 10.143으로 계산하였으니까 제가 표를 띄워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86.6%로 계산했을 때 일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줄 수 있는 시급 그 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 물론 상여금 등을 더 줄 수 있는 금액은 있을 수 있지만 가족요양보호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 선생님들의 인건비와 공유해서 이 86.6%를 계산하기 때문에 센터의 경쟁 상황상 추가적으로 다른 인력에게 시급을 만약에 더 책정한다면 일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3시간 근무자에게 드릴 수 있는 시급은 최저시급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 박사였습니다.